고요한 강물을 보네. 우린 잔잔히 흐르고 말 것처럼 또난 이대로 흔들리다 웃었네. 그치지 못해 숨을 멈추고 후 내뱉는 숨이 너를 꼭 쥐고 또 나 당신 품 안으로 또 나 발걸음 멈추지 못하고 작은 불씨 같은 마음이야 언제 잡아먹힐지 모른다네. 이상하게 우린 꼭 같은 마음 같아.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희입니다. 문화 콘서트 난장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제 소개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떨려요. 일단은 시기도 그렇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곡도 들려드릴게요. 굿나잇이라는 노래 자장가예요. 네 숨소리가 귓가를 스칠 때 물었지. 어디로 가냐고. 그 길에 내가 따라 나서도 되는지 궁금했어. 다 알겠지만 난 참 알기 쉬운 사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곤 몰래 몰래 한 뼘씩 허물어 버리고 말았나 봐. 어느새 사랑하나 봐. 너의 깊은 한숨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도 자장가로 이불을 덮어줄 수는 있어. 아픈 곳 없이 같은 하늘 보며 걷자. 게을러지고 싶은가 봐. 너만 있으면 이제는 사는 게 나쁘지 않아질 것 같아. 이만큼 사랑하나 봐. 너의 깊은 마음에 더 커다란 어떤 것으로 눈을 감고
아마 제가 발매한 노래 중에 제일 신나는 경쾌한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이어서 또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 건데요. 숨바꼭질이라는 노래예요. 이거는 작년 여름쯤에 발매를 했었고 발매 당시에 제가 썼던 소개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길. 이렇게 썼었네요. 뭔가 되게 사람 헷갈리게 해놓고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는 게 그때는 좀 답답해서 썼던 노래였던 걸로 기억해요. 바로 들려드릴게요. 찾아봐 어디 보이는